제 아들이 약간 사회성 문제로 학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. 선생님하고 트러블도 있고요. 아직 한글을 못 개척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있는데요. 마음 치료 센터를 가보라고 해서요. 정신과 선생님하고 말씀 이렇게 나눠보니까 저희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약간 평균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약간 요즘 세상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뭘 이렇게 하면은 따지고 들고 약간 뭘 강압적으로 하는 걸 싫어하고요.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걸좀 좋아하고요.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다든지, 무슨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든지, 뭔가 좀안 좋게 하면 누가 제일 아파요? 이제 답잘안 해, 그죠? 우리 애가 잘못되는 건100% 부모 때문이에요. 만일에 부모 때문이 아니라면 부모 이상의 할머니라든지, 우리 그 집안이라든지 둘러봐야 돼요. 애가 잘못되는 건 무조건 우리 가족들 때문에 잘못되는 거지. 애 때문에 잘못되는 법은 없다. 그래서 애를 희생을 시키면서 너희들을 두드리 패는 거예요. 애가 잘못되면 부모가 쓰면 찢어지거든요. 만일에 애가 잘못되는데 부모가 안 찢어져. 나는 걔안 해. 그럼 부모 탓 아니에요. 근데 애가 잘못되니까 부모가 지금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뭔가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.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애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나는 성의껏 하고, 그 다음 내 공부해야 돼. 내 공부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? 내가 얼마나 까칠한가를 봐야 돼요. 내가 얼마나 까칠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가? 내 고집 센 만큼 애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고집 안 세다 그래요. 아, 선생님 희한하던데 나는 고집 안 세다 그래. 그럼 세다 이렇게 할게요. 아유, 안 세요. 엄청 세다 이거 하나도 안 셉니다 나는 이거거든요. 고마이 세요. 여기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. 남이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, 예, 알았습니다. 조금이라도 내가 관찰하려고 들고, 내가 가져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. 요렇게 하면 괜찮아요.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간섭을 하면은 그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. 어차피 간섭이가 들어와버린 거잖아. 그러면 받아들였던 거를, 이걸 내 밀지 말고, 그걸 꿀꺽 씹어 삼키면서 다시 조금만 생각해라. 그렇게 몇번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간섭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. 내 공부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,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유를 대고, 그걸 갖다 이기려고 들고, 아니다 그러고, 막 이렇게 하려고 들면, 그걸 자연은 너를 가만히 봐요. 오늘 한 행동이 내일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. 내일부터. 어느 만큼 질량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아픔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. 선생님이 이렇다 하시면 죄송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임에 내가 성의를 다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.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. 선생한테 내가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느님은 그걸 가만히 봐요. 봤다가 네가 한 질량만큼의 그걸 앞으로 니한테 벌어집니다. 우리는 무엇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물어서 그걸 가르침을 받아라. 나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온 사람이고 하느님한테 직접 나는 공부를 해서 이 땅에 지금 보내진 사람이에요. 나는 하느님 수제자입니다. 엄청나게 힘든 속에서 나를, 이게 수행을 시켜서 내보낸 사람이에요.
그래서 내가 나올 때는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하고 나올 만큼 나는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내 말이 이제 이해가 조금이 되거든. 요렇게만 노력하라 하면 아이는 하나님이 보살펴 줄 것이다. 이런 거죠. 부모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아이가 응석어를 부를 때는 내가 미안하구나 두드리고 그리고 내 모질함을 알고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이끌고 있으면 언젠가부터 싹 바뀌어요. 자연이 애들을 키워주는 거지 네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억지로 애들을 내가 만진다고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. 애는 하느님의 자식이지 네 자식이 아니다. 우리가 이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. 하느님 자식, 선생님 저 기독교인가? 아니에요. 지금 기독교는 말이죠. 이 조직원이에요. 조직원. 기독교도 조직원. 이거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닙니다. 지금 불교인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. 부처님의 제자라 하며 그 이름을 팔아서 지금 불교 조직원. 이 불교도 조직이 갖춰졌어요. 조직원이지 부처님의 제자는 없음. 단호히 이야기하건대. 앞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혼날 거예요. 혼나도 이 세상에 할 말은 바르게 해야 돼. 지금은 모두가 조직원이 돼 갖고 있고 조직의 법대로 움직이지 너는 하느님의 일꾼도 없고 부처님의 일꾼도 없어요. 이런 데 현혹되지 마라. 이제 뭐든지 물어. 내가 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테니까. 그렇다고 내한테 돈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? 돈도 너가 써고. 너가 쓰면서 물론 공부하러 쫓아다니는 공부 비용은 너가 들어라. 그것까지 내가 다 못 줘. 못 주고. 근데 이 뭐든지 물어서 풀리면 이해가 되면 그만 풀린 만큼 네 기운이 풀리날 것이고 일이 잘 될 것이고 전부 다 이제부터 성불 보기 시작을 할 테니까 이제는 어디 조직에 매달려서 도와달라 하지 말고 공부해.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내가 내주고 지금까지 내는 것만 해도 지금 8,000강이 있어. 8,000강. 계속 내줄 거니까. 몇만 강 또 계속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필요한 거 다 내줄 것이니까. 이거는 창조 이래 이런 법문이 처음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처음이에요. 원시 반본할 때 이 우리 인생이 끝나고 지구가 끝날 때까지도 지금 이제부터 지금 가르치는 이 정법이 이제는 인류의 지침서가 될 테니까. 그게 아주 재밌게 들으면서 와닿는 것만 조금 노력해라. 조금만. 여러분 다 보살필 테니까. 이해됩니까? 네. 네.